우리 은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오빠가 영양제 하나 샀어. 임산부한테 좋대. 고마워 오빠. 아이고, 공부 적당히 하고 일찍 자. 알았어 오빠, 잘 자. 아이고. 제대로 기억 못하는 애야. 불쌍하잖아. 불쌍하다고 언제까지 오냐오냐 하실 건데?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여태 철이 없는 거야. 그 불쌍하다고 무조건 감싸주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성인인 동생에게 필요한 건 이 자립입니다.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처음엔 동생 같아서 불쌍했는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요. 네가 그랬지? 내가 안 그랬어. 네가 안 그랬으면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건데. 너 내가 이 가방 들고 가는 거 봤어? 봤냐고. 네가 그래놓고서 누구한테 덮어씌워? 무슨 일이야?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이 찢어져 있는 거 있지 언니. 생사람 잡지 마. 난 아니야. 나 이 가방 든 적도 없어 언니. 무슨 일이야? 오빠, 얘가 가방 찢어먹고 나보고 그랬다잖아. 나 분명히 전에 멀쩡했다고요. 응? 공부하느라. 내가 하나 사줄게. 됐지, 초재? 오빠가 왜? 차라리 날 사주지. 알았어, 너도 하나 사줄게. 그러니까 그만해. 아이, 제발, 그것도 아니고. 아이고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당신, 그 가방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고 두 개나 산다 그래? 아, 하면 얼마나 하겠어? 한 돈 1,000만 원 해? 가격도 가격이지만, 그 가방 엄마가 혜인이 생일 선물로. 아, 서로 은지가 들어서 좀 찢어졌다 치자. 그렇다고 하나뿐인 애를 둘이서 그렇게 몰아세워? 아, 샤워할 거야. 밥이나 차려. 배고파. 아가씨한테 카드 돌려받아. 아, 카드는 왜 또? 카드 값이 얼마나 왔는 줄 알아? 봐! 뭐야 이거? 아가씨 쓴 거 대충 계산해봐도 200만 원 넘게 나왔어. 학원도 제때 안 가는 것 같던데 말로만 공부하면 뭐해? 아이, 26이면 놀고도 쉽지. 참 이해력도 좋아. 지금 그놈하고 결혼 같지도 않은 결혼 생활 한다고 언제 맘 편히 놀아봤겠어? 그래서 카드를 막 써도 된다는 거야? 이렇게 쓰다간 이제 당신 혼자 버는데 우리 집 파산이야. 이번 달 알아? 학원비도 아직 못 냈어. 아이,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줘. 당신은 누가 딸이고 누가 동생이야? 아이, 아라는 아빠 엄마 사랑 받으면서 잘 자랐잖아. 네, 어머니. 회사를 그만뒀다고? 네, 힘들기도 하고. 네가 제정신이가? 그 아까운 회사를 와 그만두노? 어머니, 아, 여자도 능력 빼면 돈 벌어야지 남자 등골만 빼먹고 살랐고. 죄송한데 어머니, 몸이 힘들어서 더는 못 다니겠더라고요. 야가 야가, 요즘 세상이 니만 힘드나? 나는 어째 사는 줄 알아? 어머니,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.